지금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50위 신곡가 미국에서 바로 어제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네. 이제 예 굉장한 시그널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 후보 종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시즌1보다는 훨씬 파워풀한 그런 분석과 그런 재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죠.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궁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우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지난 5월에서 6월달이었었죠. 그때 6주간 네, 진행했었던 기업 탐정 채슬리라는 강의 시즌1에서 분석했던 기업들을 현 시점에서 지금 8월 중순이니까 이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때 그 분석의 방향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과연 3개월 전 저희가 예측했던 방향대로 갔는지 네, 저희가 캔슬림을 통해서 스코어링 점수를 매겼는데 과연 점수가 높았던 기업들은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예, 그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캔슬림은 윌리엄 오닐이 개발을 했고요. 여기 나오다시피 성장주를 스크리닝 하는 데 있어서 7가지의 성격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캔슬림은 이니셜을 따서 캔슬림으로 7개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먼저 C는 Current Earnings라고 해서 작년 동기 대비 지금 분기 실적이 EPS가 25% 이상 성장을 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EPS가 25% 성장했는지 봐라라고 윌리엄 오닐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A가 Annual Earning인데요. 윌리엄 오닐은 5년 평균 성장률이 25%가 넘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New High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드는 그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 상품이 잘 팔려서인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아주 히트를 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아주 유능한 경영진이 참여를 하는지도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배구조가 아주 안 좋았는데 새로운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기업의 재무적인 투명성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뉴 매니지먼트, 새로운 경영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주식은 주식수가 줄어드는 기업을 사라고 되어 있고 주식수가 많아지는 기업은 피하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이백이라고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퀀트 분석을 해봐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를 하고 소각을 하는 기업이 시장을 아웃퍼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을 하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앞으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수가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다일루션을 희석화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캔슬림에서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리딩 스탁인데요. 주도주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 산업인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성장 산업의 탑티어인지 아니면 후발주자인지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에 해당되는 부분이 Institutional Ownership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가가 매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에 해당되는 게 마켓 컨디션이고요. 시장이 불마켓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베어마켓이면 위에 아무리
캔슬림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주식을 담지 않는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수가 좋았던 이 세 가지 기업을 추려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 거 없이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업이 뭔가요?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또 신고가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누가 분석하셨었죠? 네,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기억은 나긴 나는데 도대체 점수는 얼마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종 판단을 했는지 사실 가물가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해 볼까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캔슬림에서 N에 대한 부분이 그런 제 생각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뉴 마켓, 새로운 시장, 그리고 뉴 오퍼튜니티. 그래서 전방 시장 규모 확대 보고 있고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국내 방산 회사들이 뺏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 말씀드리면 전방 시장 규모 확대되는 데 앞서서 국방부에서 이제 국방 예산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GDP 대비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장인데 방산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긴 할 텐데 그렇게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고 또 뉴 모멘텀은 유럽 시장 진출 점유율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N에 대해서 저희가 25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25점 만점에서 경쟁사들 이렇게 빼면 23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마켓이 열리고 있다. 전방 시장 규모인데 이게 199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국방비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치 찍고 있는데요. 2270빌리언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야, 전 세계 국방비가 저렇게 크네요. 예. 와. 국방비 추이고요. 그중에서 미국이 한 877빌리언으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로 292빌리언 13%, 러시아가 세 번째입니다. 한 4%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11위로 46.4빌리언 비중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파이 차이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는 휴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방위 산업을 유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유, 필요하면 그냥 미국 거 우리가 수입해서 쓰지. 그러면서 우리가 분단 국가로 이렇게 50년, 7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계속 탱크가 됐든 전차가 됐든 계속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마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캡티브 마켓이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노트북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우리가 것처럼.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또 작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 또 작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뭐 방산업이 얼마나 큰데 당연히 뭐 그 부분은 앞서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폴란드나 체코나 그 주변 국가들한테 의미 있게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훨씬 가성비가 좋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거의 유일하다는 거죠. 네. 유일한 건 아닌데 저 러시아의 물량을 뺏어올 수 있는 맞아요. 당장 1년, 1, 2년 이내로 줘라 하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비싸고 한참 걸리고요. 미국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써야 될 것도 먼저 해외로 막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량 생산이 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상무님 표정은 아이 그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표정이에요. 아, 별로 인정 안 하고 싶은 아니, 근데 표정. 그 아까 이제
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네. 정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성적으로? 네, 정성적으로는 네. 이해가고 이제 정량적으로도 그 가시성은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하고는 다른 얘기를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를 보면 록히드 마틴이 사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수혜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초 이후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죠? 연초 이후로 성장주가 다시 날아가면서 록히드 마틴 주가가 빠지는 거 보고 아니 이번 전쟁에 별로 수혜를 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방위산업에 아까 40% 네, 차지한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자체의 방위산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팔아먹는 무기가 그 전체 방위산업에 있어서 뭐 별로 비중이 작나?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원래 비중이 작은 데서 전체 방위산업의 2%에서 이렇게 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사막에 뭐였죠? 작전? 그 이라크 이제 폭격할 때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 작전이었죠.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저는 아 이제는 옛날과 같은 전쟁 탱크가 가가지고 뭐 육상전 이런 거는 지상전 아 이제는 이런 건 없어지겠구나. 그냥 미사일로 때려붙고 전투기가 가서 폭격하고 이런 전쟁으로 이제는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인식의 전환이 왔다고 봐요. 저는 다시 오 옛날처럼 전쟁하네. 그죠? 막 탱크가 가가지고 네. 서로 전쟁하고 시가전 벌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또 팔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북한하고 대척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재래식 무기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아다리가 제대로 맞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번에 새로운 뉴 마켓이 탄생을 했는데 뉴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 뉴 모멘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확실하게 그 모멘텀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저희 캔슬린 스코어는 105.26점으로 최종 등급은 S등급이 나왔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날 강의 업로드를 했는데 네. 수익이 얼마 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10%. 아, 지금 기준으로 10% 네네.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투자 포인트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에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렸었다라고 세 달 전에도 봤었고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이 수출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LIG 넥스원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수출이 더 늘어날 거고 러시아 시장을 러시아가 글로벌하게 보면 시장 점유율 20%인데 대부분이 유럽 국가로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로 나가던 것들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멈추고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온다 하고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폴란드나 이런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계속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산,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공시를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수주 그 공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리고 여전히 폴란드 쪽에 있는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방향성이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왜 이렇게 새롭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영상을 한 3번 4번 돌려봐야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우리 수강생분들이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되고 그때 당시에서도 새로운 마켓이 생겼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 핵심 포인트를 너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면서 아, 네, 제가 좀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따로 스코어링을 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캔슬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N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점수가 높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수는 잘 나와서 또 S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점수도 높았고 수익률도 한 10% 정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투자 포인트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N 가지고 아까 네. 최일호 상무랑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모다란 교수가 썼던 책,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Narratives and Numbers라고. 네. 근데 이 Narratives and Numbers에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넘버만 가지고 있는데 내러티브가 없으면 네. 그것도 좀 약하고 근데 넘버가 안 나오는데 내러티브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N이 새로운 신고가가 나는지 뉴 하이도 되고 뉴 프로덕트도 되고 뉴 마켓, 뉴 매니지먼트, 새로운 경영지 그리고 뉴 오퍼튜니티 예. 이런 게 있는데 그 N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게 다 내러티브 그래서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가졌는데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 내러티브 N도 될 수가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궁 대리께서 그때 이 캔슬림을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N인 것 같다. 예, 그죠? 그래서 C하고 A나 다른 부분은 우리가 넘버로 스코어링을 하고 필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캔슬림을 처음 해보면 이 N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 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러티브가 붙을 수 있게끔 그렇지만 그 내러티브가 설득력이 있고 타당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한 내러티브 좀 너무 먼 미래 산업 있잖아요. 뭐 2030년, 40년 돼서 뭐 될 수 있다는 화성 탐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니 그거 언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 N에 대해서 우리가 캔슬림을 하면서 와 N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기업탐정 채슬리에서 저희가 많은 종목을 다뤘었잖아요. 근데 참 좋은 이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B2C 기업이냐 B2B 기업이냐 보면 B2G 기업이잖아요. 예, 예. B2 가버먼트, B2G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B2G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부에다가 납품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진을 못 남기는 그런 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박하게 지금 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의 마진을 또 남기면서 팔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B2G 비즈니스를 또 새롭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슬림에서 B2B, B2C 뭐 많은 기업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성장주 무조건 52주 신고가가 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업으로 B2B 기업이죠. 이수페타시스. 와 이거 이수페타시스도 주가가 참 많이 올라갔던 기업인데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주옥 같은 기업도 우리가 분석을 했었네요. 누가 하셨었죠? 네 제가 했습니다. 아, 문지우 이사님이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영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N입니다. 뉴 프로덕트 뭐 마켓 등등 이야기인데 과연 글로벌 탑 티어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기판 중에 제일 쉬운 게 그나마 MLB예요.
MLB가 제일 쉽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메모리 기판이에요. 메모리 기판. 낸드나 디램. 네. 칩이 미세하니까는 그 꼬줄염 기판도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아까 FSBGA 네. 그 기판이어서 근데 사례로는 뭐 FSBGA 이비덴 이런 싱코 이런 데가 제일 잘하는데 거기도 수율이 60-70%밖에 안 나온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네. 거고 반도체 8대 공정 다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어서 힘들다. 그래서 MLB가 제일 낮은 상황이어서 다 지금 FSBGA 한다고 다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 AI 가속기가 굉장히 각광받게 되고 지금 전망치가 40-50% 성장하는 그림이 2027년도까지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일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덕전자나 뭐 네. 심태기든. 그러면 피어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애들이 기술이 없냐? 우리보다 기술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점 만 우리 지금 AI향 MLB만 보면은 이제 탑티어는 맞는데 잠재적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절반 까서 5점 주는 게 맞지 않나 했고 직접적인 경쟁사 네 군데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추가됐으니까 만약 1점 그래서 4점 내겠습니다. 이건 S 쪽인데 자사주 매도가 있었어요. 매도가 2020년 9월 16일날 다트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데요. 전체 주수 현재 기준으로 봤고요. 6,300만 주 중에 150만 주 한 방에 블록딜 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7%고 점수 매기하면 마이너스 4.7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근데 기간이 2020년이니까 21년, 22년, 23년 지금 3년, 3년 전에 자사주를 매도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 때문에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 게 아니라 또 매도한 이력이니까 일단 뭐 감점으로 넘어가도 되긴 될 것 같네요. 지금 남아있는 자사주가 어느 정도 돼요? 자사주? 지금 자사주 없어요. 지금은 없는 아, 지금은 걸로 왔는데 보입니다.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더 할 그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냥 일단은 그 공식 대입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예, 대충 보면은 지분이 줄었어요. 대주주 지분이. 아 그래요? 네. 31에서 26으로 줄었는데 네. 처음에서 저도 줄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다트를 다 뒤져보면서 볼 때까지는 했는데 주식 수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네. 왜냐? 유상증자를 한번 했잖아. 2019년도에 했는데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일부 실권.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은 주주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조금이라도 늘던가 유지하거나. 근데 그 돈이 좀 빠듯해서 일부 실권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매도 비율이잖아요. 전무님 그때 전해주신 건. 네. 그래서 매도는 아니어서 일단은 해당 상 없음으로 그렇죠. 일단 해놨습니다. 네. 네. 주식수는 다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캔슬림에서 참 이 캔슬림 전략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S 이 부분 있잖아요. 네. S를 우리가 보통 기본적 분석만 하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면서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매출이 늘어났고 뭐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 성장주 투자를 했을 때 이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그 부분은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약간 이렇게 인지편향적으로 예, 생각을 하면서 아예 괜찮아 대주주가 왜 팔았는데 아 뭐 이유가 있어서 팔았대 하면서 그걸 애써 무시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바이오 기업도 그랬고요.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나중에 1년 2년 뒤에 폭락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캔슬림에서 S 이게 주식의 서플라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는지, 그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환사채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걸로 피해를 보는 게 기존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한 분석 외에 우리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위험 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식 수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속아가느냐 그거는 주주가치 제고 행위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기업 분석이나 하지 왜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하고 있지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 이 주식 팔고 나와야 되겠네 하는 시그널을 줍니다. 있는 주식을 때렸으면 좀 네, 그거는 문제인데 네, 그건 아니에요. 잘 보니까 몇 오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저도 이스페타시스 하면 굉장히 선입관이 많았었어요. 네. 아까 보여줬던 그 매출과 이익 살펴보면 네. 너무나 뭐 매출 증가도 없고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시총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작았었죠. 그죠? 지금보다는 한 5분의 1밖에 안 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선입관을 갖고 있다가 2주 전에 52주 신고가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오, 회사가 많이 바뀌었네 네. 라는 걸 수가 있었고 영업이익률에서 벌써 그 제품 믹스가 네.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캔슬림을 통해서 이 나의 선입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라고 그때도 느꼈었는데 지금도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에서 나오지만 확실히 회사가 변하긴 변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좋은 얘기는 많이 했네요. 좀 늘어지게 얘기해서 그게 좀 단점인데 방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 선입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확실한 기업 분석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개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에이 선입관에 아이 나 그 보통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그 회사 그거 양아치야. 뭐 그 회사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야 뭐 이러면서 그 새로운 변화를 나의 선입관 고정관념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 이렇게 52주 신고가가 나왔을 때 에이 그러면 캔슬림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했더니 이때도 70점 나왔었네요. 네. 네, 70점 나온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52주 신고가 미국에서. 그래요? 바로 어제 나온 굉장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네. 이제 바이오? 예. 아, 그러고 네. 보니까 시즌2에서는 네. 우리가 또 바이오를 네. 다루게 되겠네요. 바이오는 저희 시즌1에서 안 했어요. 그때는 모멘텀이 좀 이제 없어서 신고가도 안 갔고 네. 저희도 관심이 없었는데 굉장한 시그널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제 후보 종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시즌1보다는 훨씬 파워풀한 그런 분석과 그런 재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죠. 또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세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익률 나오네. 30%. 헐. 아니 6월 16일 금요일자로 강의가 업로드가 됐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30%나 수익 났네요. 원래 엄청 더 났었죠. 네. 아, 넣어놨다가 조금 네. 80%까지 났던 건데. 네. 아, 80%까지 났다가 네. 최근에 이제 8월 달 되면서 모든 성장주들이 좀 쉬어가고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아, 80%까지 났었어요? 네. 헐. 거의 4만 원 후반? 4만 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31,800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70점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계속 해보다 보면 70점도 높은 점수인데 네. B등급 이러니까 약간 B등급? 좀 투자하면 안 되는 등급 같아요. 이거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어감이 좀 그렇네요. 네. B급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야 B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70점이면 정말 좋은 점수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좋은 점수. 앞으로는 70점은 A마이너. 아, A 제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80이 A, 90 이상이 A 플러스. 네. 그리고 100점 넘어가면 네. S 완전히.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 예,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분석을 했는지, 이거 누가 아셨죠?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오석 대리께서 하셨군요. 그때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기업을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25점을 제가 줬는데요. 네. 글로벌 탑티어, 후공정장 및 탑티어 회사인 거는 모두가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10점을 줬고요. 네. 그리고 현재 컨센서스 자체는 향후 2년간 20%씩 성장할 걸로 추정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추정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또 4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사에는 국내에 이제 또 제너셈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1등 MS를 차지하고 있는 EMI 차폐 쪽도 경쟁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디스코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 소장비도 한미반도체가 2021년에 출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1등이고, 근데 워낙 한미반도체의 라인업이 다양하고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직접적인 경쟁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여기서 감점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매니지먼트 쪽에는 제가 11점 해서 총합은 25점을 부여를 했는데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뭐 마이크로소 글로벌 MS 1위 사업자 임에도 웨이퍼 소장비까지 출시하고 뭐 TSV 본더 출시 등 성장을 위해 좀 지속적인 노력이 회사에서 돋보이고, 후공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공정 단계로의 침투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웨이퍼소는 이제 웨이퍼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정공정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매니지먼트 평가를 11점이나 줬는데 바로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할 때 경영진에서 누가 사지 않았었나요? 곽동신 네. 부회장님이 주가 11%인가 하루에 네. 급락했을 때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다음날인가 당일인가 네. 자사주 바로 네, 매수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분은 주주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말씀,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적혀 있지만, 일단 끊임없는 이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 그리고 계속 어떤 기술적 네.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정말 매니지먼트로서는 참 최고다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 주가가 약간 그때 무슨 약간 루머 비슷하게 뭐 이런 노이즈에 주가가 빠지는데도 바로 매수를 하고 그것도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네. 그 다음날 네. 공시하면서 나 여기서 샀다 네. 걱정아 쫄지 마 뭐 이런 메시지를, 그게 저는 이 우리 소액 주주들하고 소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니지먼트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점수 잘 주셨네요. 네. 지금 돌아보니까 네. 좀 잘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S에서 그죠? 네. 네. 시장에서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지 경영진이 특히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사면 그것도 저희가 점수를 주는데 네. 그 이슈를 보면 여기다가 11점이 아니라 4점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15점이죠. 네. 아유 재밌네요. 계속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만점을 주시려고 매니지먼트를 11점. 일부러 11점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매니지먼트 점수가 맥스가 몇 점인가 모르겠네. 10점? 엔비디아도 아마 매니지먼트 제가 11점으로 봤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글로벌 탑티어면 10점. 탑티어를 위협하는 2등이면 5점이고 그 다음에 저기 매출 성장 가능성에서 2년 동안 확실하면 저렇게 4점이고 5년 내내 2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면 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점인 거고 거기다가 경쟁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뭐 10개다 이러면 10에서 3 빼서 마이너스 한 7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매니지먼트 평가 뭐 10점이나 11점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11점으로 예. 네, 인정하고 그리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죠? 네. 이 정도로 네, 야 반도체 장비에서 이렇게
아까 제품 믹스도 좋고 예. 그렇죠? 네. 탑티어를 유지한다는 말은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니까 11점으로 그러면 인정하고 예, N에서 25점 인정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도주인가라고 보면은 코스피가 연초 대비 월요일 기준입니다. 17% 올랐고 한미반도체가 연초 대비 118% 야. 올랐거든요. 그래서 101% 아니, 이때만 하더라도 벌써 118%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갔던 거예요? 네. 어, 주가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초 대비 특히나 시장 대비에서도 100%나 아웃퍼폼을 하면 사실 손이 안 나가요. 그죠? 네. 손이 안 나가는데 어, 캔슬림이 좋은 게 52주 신고가는 하는 종목을 과감하게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네, 그런 투자의 원칙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주도주인가라고 보면은 코스피가 연초 대비 월요일 기준입니다. 17% 올랐고 한미반도체가 연초 대비 118% 야. 올랐거든요. 그래서 101% 아웃퍼폼을 했고 만점 25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확실한 리더 네. 그룹에 있는 기업이네요. 그리고 외국인 및 귀관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이 연초 대비로 연초에는 이제 4.9%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8%까지 비중을 확대를 했고 여기서 3%가량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36점이 추가가 외국인 쪽에서 됐고 공시, 국민연금이 이제 공시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 6.56%에서 7.58%까지 지분이 늘어났고 한 1%가량 지분을 늘렸다. 라고 네.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2점 정도 해서 보면은 한 8.4점 정도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예. 지수가 올라오면서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예, 많이 좀, 나왔다 그죠? 예, 좀 지분을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줄인 거에 비하면 이 기업을 오히려 지분율을 늘렸다는 말은 예. 굉장히 좋게 본다는 얘기 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야 많이 늘었네요. 그 수급을 1일로 보면은 사다 팔았다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좀 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다 팔았다는 아마 CFD 계좌에서 아. 네.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 아마 사다 팔았다는 것 같고요. 저기 4.9에서 8.08까지 간 거는 아마 정말 이 시장을 좋게 보고 지금 AI라는 큰 모멘텀을 보고 예. 펀드들이 그죠? 예. 예.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그럼 점수 8.4점. 네, 8.4점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은 지금 불마켓으로 저희가 예. 보고 있고 그래서 총 합점으로 보면은 C에선 0점이었고 뭐 A 25점 이렇게 쭉 해서 합산해 보면은 총점이 약 91점이 나왔습니다. 와. 아, 91점이 나왔었네. 네. 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캔슬링만 하다 보면 야, 참 좋은 회사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전에 JYP도 그랬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참 좋은 회사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약간 무슨 외생적 변수 그런 작년처럼 마켓 리스크가 좀 생겨가지고 은행 사태라든지 그런 걸로 시장이 한번 좀 확 좀 빠져줬으면 이런 기업을 사고 싶다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기업이더라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등급을 매기기 전에 방금 우리 이승준 대표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N에서 아까 잠시 얘기가 됐었던 매니지먼트에 대한 11점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 이렇게 훌륭한 회사를 이끌어온 예, 경영진에 대해서는 만점을 주고는 싶은데 이 N이라는 게 뉴란 말이죠. 뉴. 그래서 뉴 프로덕트냐 아니면 뉴 매니지먼트가 들어왔을 때 사실 매니지먼트 점수를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SM 같은 경우에 그 모르겠어요. 이수만 회장 전 프로듀서의 그는 경영 능력이라든지 프로듀싱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 보면 이 지배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이
사모펀드로 바뀐다든지 그랬을 때 보면 재무 상태가 투명해지고 그죠? 불필요한 그런 대리인 코스트 같은 게 없어지면서 분명히 뉴 매니지먼트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게 맞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젠슨 황이 그동안에 그렇게 훌륭하게 잘해왔기 때문에 뉴 매니지먼트에 대한 점수는 줄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N에서 점수를 주는 거는 그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셨고 그거는 합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랑 지금 비슷한 지금 밸류 체인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의 지난번에 이 뉴 마켓에 대한 엄청난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이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예, 전기차라는 뉴 프로덕트를 만들었지만 뉴 마켓 자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이 모멘텀이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이 뉴 마켓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만점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 매니지먼트 평가 11점이 아니라 뉴 마켓에 대한 평가로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뉴 마켓에 대한 점수 10점으로 하고 점수 자체는 24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딱 두 달 만에 44% 수익이 났네요. 네. 이것도 올랐다가 좀 빠진 거 아닌가요? 네, 많이 빠졌다. 저도 한 80%까지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도 또 80% 수익이 났었던 거다, 그죠? 야, 대단하네. 아,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3프로TV가 그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품격 경제방송인데 우리 정프로님 덕분에 재밌잖아요. 근데 정프로님이 없는데도 재밌네요. 좀 자화자찬인가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비웃는 재밌게 많이 배우면서 재밌겠어요. 네. 아니, 보다 보니까 우리끼리 잡담은 아닌데 하여튼 보면서 되게 재밌게 좀 볼 수 있어서 주식에 대한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 아닌가. 네. 재밌고 유익한 그런 켄스님 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미 반도체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난 이후로 한 80% 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냈네. 스스로 좀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식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시즌2가 이제 9월부터 도래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시즌1 때 느꼈던 여러 가지 반성들과 노하우들을 접목시켜서 시적절한 분석을 통해 수익률에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좀 이런 것들도 더 같이 해봤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이번 시즌2 준비하면서 아쉬움 없게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서 최대한 좋은 기업들 위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이오로 무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즌 1 때는 좀 반도체도 해보고 뭐 엔터 관련 주들도 또 해봤었는데 시즌 2 때는 아마 전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 기업들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섹터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또 좋은 기업이 있다면 수강생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기업탐정 채슬리 시즌2가 이제 9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 채슬리의 어벤져스들 더욱 강력한 분석 방법과 더욱 알찬 종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를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입관을 갖고 있다가 2주 전에 52주 신고가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오, 회사가 많이 바뀌었네. 네. 52주 신고가. 이렇게 우리가 캔슬링을 하다 보면 야, 참 좋은 회사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경우가 있는데 캔슬링.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 강력하게 돌아온 기업탐정 챗슬리 시즌 2. 꾸준히 기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반드시 투자의 고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방법에 저희가 항상 챗슬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앱 혹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합류하세요.